지난주 일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책과 행실의 책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 모든 살아난 자들이 그 앞에 있어서 그 믿음과 그 행실로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내가 본 천국과 같은 이런 천국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체험을 임사체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음을 경험하고 왔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들었던 그 문화적인 특성들을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까만 갓을 쓰고 까만 도포를 입은 누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게 누굽니까? 이제 이 차사죠. 차사. 차사는 뭐냐면은 저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황천이라고 하는 강에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갈 때에 그 주막집이 있어서 주막집에서 아주 한상 잘 차려서 이 막걸리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거기서 동동주를 마시는지 막걸리를 마시는지 하여튼 잘 마시고 나면은 잠이 들고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 태어나든 지옥에 가든 뭐 어쨌든 뭐 결정된다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밝은 빛이 있고 풀밭이 널렸는데 저쪽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지마 오지마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가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왜 오지 말라 그러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시 깨어났다더라.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그런 임사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었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되었었더라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고 자기하고 실로 연결된 것처럼 길게 뭐가 연결되고 자기는 공중에 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더라 뭐 이러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해요. 최근에는 미국의 의대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의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 시신 안치하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대 교수 그만두고 자기가 보고 온 천국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천국 간증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또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하시던 어떤 분은 또 이분도 무슨 천국을 보고 왔대나요? 말해나요? 이래가지고 또 이분도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본 것이 하도 생생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간증들을 가만히 두고 볼 때
그 간증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서 차별이 있더라 하는 것이었죠. 차별이 있더라. 가보니까 천국에 뭐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신도시에서 아주 새롭게 잘 건축된 곳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변두리에 다 쓰를 가져서 가는 판잣집에 들어갔더라. 뭐 이래. 판잣집이 천국에 있을까? 어때요, 권사님? 판잣집이 천국에 있을까요? 근데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은 판잣집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분이 보고 온 거니까, 뭐. 근데 이제 그 보고 온 것이 진짜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듣고 있었던 어떤 사실들이 죽음 순간에 그의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가 되면 뇌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그때 보고 듣고 그리고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비한 체험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신비한 체험이 성령의 계시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간증들을 들을 때에는 그 한계를 알고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또 어느 여집사님이 뭐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철저하게 뭐 이 천국에 가면 그러면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늘에다가 네 보물을 쌓아두라. 하여튼 요 원리에 충실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평소 교회에, 이 교회에다가 승합차 한 대를 헌물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승합차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집에 탁 주차돼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바쳤던 거 다 천국에 갔더니 그대로 있더래,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그거 몰고 탁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내가 지상에서 사람 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더라. 자,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 참 굉장히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너무 좀 그 현물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정말 그대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요 내용이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보고 온 것이 바로 그런 사실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들, 목사님 목회 사역에 정말 협조하면서 섬기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했던 사람들, 뭐 그거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천국에 갔더니 이런 사람들은 뭐 여유있게 살더라.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상의 삶과 똑같은 삶이
계속 될 것인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로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이 세상의 삶, 우리 인간들이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발달시켜 왔었던 이런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고 완전해진 상태에서 천국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우리 성경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다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자신이 충성하며 자기가 헌신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중입니다. 그 길에 제자들은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즉 이제 이방 민족들의 이 식민 통치는 끝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유대인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려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왕이 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해라. 그리고는 이 귀인이 떠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땅의 백성들 중에 이 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면 그걸 못 견뎌서 왕위를 주는 분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 사람 우리 왕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미워하는 백성들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마침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 종을 불렀어요. 열 명의 종들이 각각 나와서 자기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 왕이 된 귀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다 고하는 거죠. 한 종이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 귀인이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열 고을을 통치하라. 그리고 또 한 종이 나와서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한 문화를, 이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냥 한 문화, 그거 손실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굉장히 화를 내신 거죠. 진노해서 네가 이 한 문화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이거 빼앗아서 열 문화 남긴 자에게 주고 너는 내가 쫓겨라.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고 반대 공작을 했던 이 원수들 이제 끌어다가 처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자,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앞에 있어요. 여리고를 나왔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장 임하지 않는다. 여기 한 귀인이 있어서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왕이 될 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에게 한 문화식을 받은 종들이 있어서 그 땅에는 왕이 될 이 귀인의 종들이 열 문화를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 왕이 이 열 명의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대하던 이 반대파 백성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열 명의 종들 중에 충성스러웠던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그 충성에 걸맞는 지위를 주셔요.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열 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들고 나온 종은 이것도 뺏기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로 행하던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일이 있어요. 그 기간은 잘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왕이 돌아오는 날이 있고 왕이 돌아오는 날 심판과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산하는 거예요. 그 회개와 이 심판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 문화 한 문화씩 나눠준 종들과는 회개, 정산을 하게 되고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한 문화식을 준 종들이 왕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여 남겼는지에 대하여 보상과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한 문화를 주고 갔다고 하는데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이 한 문화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냥 그 옛날로 치게 되면은 제법 큰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법 큰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비슷하지만 달란트보다는 좀 작은 금액입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재산이 없는 이 종에게는 아주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걸 다 주고 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충성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문화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데 그가 남긴 것에 따라서 그 후에 그에게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는데 지위에 차등이 있더라.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열 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요 차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지금 사도가 자기의 사역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를 닦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의 사역 속에서 사도가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이제 건축하는데 사람들은 사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터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자, 그 터 위에 각자 집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날에 그들이 지은 집, 그것을 공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적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날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날에 불길이 확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 각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은 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날. 그날은 불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이전까지는 다 똑같이 보이던 집이 이제 드디어 분별이 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길 속에서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그 불길에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집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고 그가 지은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즉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이 없다 그예요. 그 얘기입니다. 상급이 없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어떤 상태예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확 밀려오고 막 연기가 확 차오르고 그런 불길 속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길이 그렇게 일어나고 연기가 몰려오면 가끔씩 우리들 그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을 열어놔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네, 닫아야죠. 우리도 지금 이다 방화문 다 만들어놔 있습니다. 쇠로 방화문을 만들어놨어요. 방화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불길이 안 들어오더라. 방화문을 만들어놓으면 쇠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도록 쇠로 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벽에는 불에 붙을 수 있는 재료들을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커튼 있던 거다 치웠거든요. 커튼 있던 것들. 요새 커튼은 방염 커튼, 즉 불이 붙어도 불길이 일어나지 않고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커튼을 만들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는 이유는 뭐냐? 불길 속에서 사람이 불길과 연기에 의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길이 많이 번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젠가 그 불이 났는데 말이죠. 하필이면은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 하필이면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보통 이 하필 여탕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이 여탕에 있던 이 목욕하던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뛰쳐나온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목욕탕 분란이 뭐 어떻더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불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옷도 제대로 못 걷히고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났는데요. 크게 났어요. 그랬더니 뭐 자다 말고 말이죠. 그냥 막그 옷, 그냥 뭐 속옷 입은 그대로 막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뭐잘 차려입은 사람과 속옷도 그냥 제대로 못 갖춰입고 막 뛰쳐나오고, 아니면 불길에 뭐라도 끄슬려 가지고 말이죠, 막 머리카락이 막 타버리고 막 껌댕 묻히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 같다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없고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비유로서 이 상급의 문제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종이 자기가 일을 하고 온 다음에 주인이 아, 참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있겠습니까? 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뻐길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기면 은혜 속에서 섬기던 그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뭐 구원을 받으면 뭐 일찍 구원 받으나 늦게 구원 받으나 구원 받는 건 똑같다. 그리 생각을 하고 젊은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는 거야. 절묘하게.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실컷 살고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고 짠 구원도 얻으니 이건 최고의 삶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최고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일날 뭐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신랑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아니 뭐 십일조에 각종 헌금에 그냥 등골 휘어지도록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안 하고 십일조 안 하는 만큼 나를 위해 투자하고, 감사헌금 안 하는 것만큼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혜진자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재밌는 거 하고 살다가, 야, 죽기 10분 전에 병상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어디도 못 나가요, 휴일날 어디 못 나가요, 십일조에 감사헌금에 선교헌금에 주정헌금에 성장헌금에 뭐또 건축헌금 한다고 절경금 한다라 막, 아이고 그냥 뭐 이거 정신없어요. 그거 다 하느라고 뭐 제대로 못 살았어. 근데 다 똑같이 천국 간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 그건 뭐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느라고 세상에 제가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주일날이면은 언제나 교회가 있었죠. 토요일날이면은 언제나 교회가 있었죠. 수요일날 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공휴일이라는 공휴일은 교회에서 웬 행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외 예배 간다지요, 체육대회 한다지요, 뭐또 청년부에서 뭐 한다 그러지요, 뭐. 아이고, 휴일은 휴일은. 그 다음에 성탄절 되면은 또 밤샌다 그러지요.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밤샌다 그러지요. 그러니까는 뭐 연말연시에 명절이란 명절 가족하고 함께 지내지 못하고 늘집 밖에서 밤샜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과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죽기 10분 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근데 어느 날,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지상에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지상에서는 왜 손해본 게 아니냐? 그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삶,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늘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던 그 삶,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보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요. 50, 60, 70대 가지고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왜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늦게 믿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 믿었으니 정말 나는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다. 왜? 그렇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 알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충성할 수 있으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수 있으니, 너무나 부럽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헌금할래도 돈도 없고, 충성할래도 힘도 없고, 무슨 봉사를 할래도 아는 것도 없고, 뭐,
넌 뭐냐 이거죠. 넌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이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 종종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아 그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 앞에 바치면서 살았다 이거죠.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한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가진 난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수록 더 큰 은혜의 바다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게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손해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을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나는 주님 모시며 살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던 삶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다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마음속에 그게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죽지 못해 하는 것이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은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은 사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여기 20달란트를 아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해를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래가지고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그럴듯해요. 주님이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이 한 문화 가지고 행여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 싸뒀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제가 한 문화 남겼어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랬어요. 그의 이 거짓된 믿음의 말에 대하여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거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게 바로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분이 그런데 그 직분이 그런데 안 할 수 있나? 직분만 아니면은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직분만 아니면은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직분만 아니면 안 할 텐데 이 직분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사람이야. 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직분을 준 거야. 그리고서는 직분자가 그거 안 하면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교회 봉사도 직분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하고, 무슨 헌금도 직분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하고, 이런저런 일을 자기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 직분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나와야 되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맨날 끌려다니는 이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상급이 없습니다. 즉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결국 그가 거두는 보람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사는 동안에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동안에는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주어지면은 불평불만은 다 하고, 결국은 하긴 하는데 불평불만은 다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행하는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기쁨과 보람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지상에서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모두 한 문화씩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수건에 곱게 잘 싸두고, 주인은 엄한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다가 이거 한 문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한 문화 이거 손해보고 몽땅 날리면 어떡하냐, 맨날 그거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주고 가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그냥 늘 부담스러워해. 이 한 문화 받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늘 마음의 짐이에요. 안 줬으면 내가 편안할 텐데, 안 줬으면 내가 속 편했을 텐데, 안 줬으면 내가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안 줬으면 내가 이런 두려움 없을 텐데, 맨날 이 문화를 붙들고 늘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문화를 받았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느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두려워할 때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행할 때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마침내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기게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는 동안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왔겠어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열 문화 남기기까지 열 배로 이 돈이 불어나는 과정에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더 큰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한 문화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큰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상급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